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딧 에센셜 해나 헤어진입니다. 여름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도 온도가 매일 90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은 여름철 필수 드링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모네이드. 이게 그냥 레모네이드가 아니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놀스트롬은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 놀스트롬에 가시면 놀스트롬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의 거의 시그니처 드링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를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레모네이드가 필요하고요. 많은 얼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일 맘인 만큼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할 건데 있으시면 활용을 하셔도 좋고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레몬 오일 그리고 자몽 오일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 물에다 지금 씻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딸기 두 컵 정도가 깨끗이 아주 씻겼습니다. 지금 이거를 블렌더에다 넣고 퓨레를 만들 건데 지금 딸기가 아주 잘 갈렸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이게 씹히지 않는 촉감을 원하시면 그냥 완전히 다 갈아도 되고요. 저는 이 딸기 씹히는 느낌을 원해서 살짝 조금 남겨뒀습니다. 이거 물컵에다가 얼음을 반 이상을 채운 다음에 레몬 오일 그리고 자몽 오일을 각각 한두 방울씩 넣을게요. 자몽 이번 달 도드라 코리아에서 200pb 구매하시면 무료로 받는 200pb 프로모션에 있습니다. 두세 방울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레모네이드로 채워줄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간 딸기 퓨레를 두 테이블스푼을 넣어줄게요. 저 딸기를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 세 테이블스푼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섞어주시면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